이번에는 빵도너츠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도너츠 모양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팔자국이나 꽈배기. 먼저 팔자국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늘린 반죽을 2차 늘리기 30cm로 2차 늘리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앞으로 타고 올려서 위로 올라와서 넣어주세요. 자, 다시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고 감싸서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넣어서 왕량타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고요. 감싸고 위로 올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늘려주시고요. 감싸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죠. 균일하게 늘리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이는 30cm로 늘리는 게 25cm로 줄여서 윗부분을 감싸고 올라와서 넣어주시는 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꽈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밀어서 늘린 다음에 자, 여기서 위아래로 깔리는 건데요. 한 바퀴 더 돌리고 위로 들면 꼬이죠. 저절로 꼬인 상태에서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세지빵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세지빵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짚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반죽을 분할할 때 한 개 분할하고 둥글리게 하고 한 개 분할하고 둥글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분할할 때는요 한 10개 내지 12개를 단위로 해서 분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된 것들을 다 둥글리게 한 다음에 다시 분할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중간중간에 스크래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으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세지를 감싸고 말 때 반죽을 밀대로 미는 것이 그 모양이 더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반죽을 밀대로 밀어 핀 후 소세지를 감싸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균형감 있게 뭐 가위질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꽃 모양과 입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균형감 있는 모양이 될 수 있게끔 뭐 가위질이라든지 적절한 비틀림과 회전을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이 토핑으로 언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1차 발효 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분할부터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분할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래떡 모양으로 잘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60g씩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2개 정도 분할이 되면 연이어서 두드리기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또 분할 분들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반죽을 밀고 소세지를 가운데 놓고 말기를 하고 난 후에 지금 감독관이 요구하는 모양 두 가지를 가위로 자르는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놓고 말죠. 밀대로 우리가 반죽을 밀었기 때문에 이 가위질 했을 때 균열감 있게 나옵니다. 만약에 손으로 이제 가스를 빼다 보면 반죽이 이제 균일하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자, 이제 가위질 성형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남은 잎 잘라볼게요. 자르고 이렇게 모양을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볼게요. 하나. 자, 한 번 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총 여덟 번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자, 자세히 잘 보십시오. 한 8번 자르면 균형미가 있습니다. 자, 놓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일곱,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돌리신 다음에 하나를 가운데 넣고 붙여서 이렇게 하시면 꽃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잘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요구하는 나뭇잎 모양, 꽃잎 모양 두 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두 판에 나누어서 여섯 개 만들어서 패닝을 했죠. 자, 2차 발효 시켜서 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전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판을 쓰는 요령이 중요해서 시연을 보이기로 결정했어요. 자, 양파 쓰는 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밤을 잘라요. 자, 그리고 그냥 길게 쳤으면은 나중에 올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다이스로 자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면 자연스럽게 다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다이스가 되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위로 가볍게. 자, 나머지는 또 이 같은 요령으로. 그래서
종아리 안 쓸리면 무리하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껍질 벗겨서 자르시는 것이 손이 비지 않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스로 잘라주십시오. 자, 양파를 이렇게 다이스 형태로 자른 다음에 준비된 마요네즈를 넣습니다. 자, 마요네즈 넣으시고 마요네즈에 양파를 버무려 주십시오. 자, 양파를 이렇게 잘 버무려 놨습니다. 자, 이제부터 토핑물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올리도록 하죠. 소세지가 살짝 보이게 가운데만 이렇게 올리는 게 소세지 빵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만 올려주십시오. 자, 이제는요, 피자 치즈를 얹고 마요네즈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자 치즈를 얹겠습니다. 종이잘 주머니를 접어서 케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첩을 담은 후 위로 용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밑을 잘라주십시오. 자, 과장님 보시고 동작하고 확인하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첩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케첩을 뿌려주시면 이렇게 두 판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밀가루를 뿌려주시고요. 식판 반죽을 작업대에 놓은 다음에 매끄러운 쪽을 밀어주십시오. 엎어놓고요. 이걸 놓고 위로 밀고 자, 밑으로 밀어서 놓으신 다음에 엎어 놓으시고요. 덧가를 좀 묻히고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가스로 잘 빼주시면서 균일한 크기로 밀어주십시오. 자, 세 개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밀었던 걸 세 겹을 접어주시고 3분의 2가 겹치도록 한 다음에 90도로 돌려주십시오. 자, 양 귀를 모아주고 약간 잡아당기듯이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분의
E가 겹치도록 한 다음에 자,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도 있지만은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중에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똑같이 3분의 2가 겹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양 귀를 오므려주시고 약간씩 땡기면서 말아주시고요. 손 볼로 이음매를 눌러준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봉형 식빵 패닝 요령을 시연하겠습니다. 다 성형해 놓은 삼봉형 식빵을 팬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회전 방향이 같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음매가 밑으로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주먹을 쥐고 반죽이 팬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눌러주십시오. 이번에는 원노프 식빵 성형을 시연하겠습니다.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요. 매끄러운 윗부분을 일대로 밀어주세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안으로 말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원노프 식빵을 성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말기와 밑에서 위로 말기 두 가지 다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밑으로 말기 하겠습니다. 이음매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말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확실히 빼주고요. 위를 좀 벌려주시고 밑은 좁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위로 말아 가겠습니다. 자, 이음매 부분은 가볍게 눌러주시고 밀고 당겨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팬에다가 원노프 식빵을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노프 식빵을 팬에다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들어서 넣어주신 후 주먹을 쥐고 눌러서 반죽이 밑바닥에 붙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답합빵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 덧가루를 붙이고 눌러서 가스를 빼주십시오. 손바닥에 매끄러운 면을 놓고요. 윗부분은 끈적끈적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합니다. 팥소를 안에다 집어넣고 헤라를 이용해서 밀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면 헤라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반죽의 끝자락을 잡고 말아주십시오. 마른 후에 봉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놓고 손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들어서 매끄러운 부분, 윗부분에 밀가루를 붙이고 가스를 확실하게 빼줍니다. 뒤로 돌려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 밑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팥소를 넣습니다. 돌리면서 팥소를 넣은 다음에 헤라를 놓지 않고 반죽의 끝자락을 잡고 돌리면서 봉해 주십시오. 안에 다 들어가면 철판에 놓고 손볼로 윗면을 눌러줍니다. 단팥빵에 팥소를 다 싸면은 철판에 패닝을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멍을 뚫거나 혹은 그냥 발효시켜서 굽기를 합니다. 만약에 감독관이 구멍을 뚫으십시오 라고 지시를 하시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구멍 뚫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나 혹은 계단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데요. 저는 팽이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좀 묻히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돌리면서 자리를 잡다가 세게 눌러서 바닥에 구멍이 나도록 해주십시오. 밀가루를 묻히고 돌리면서 구멍이 나게 돌리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구멍이 나게 돌리면서 바닥에 구멍이 약간 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구멍 뚫기를 완료합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란물을 칠하거나 혹은 그냥 발효실에 집어넣고 굽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계란물을 칠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계란물의 물기를 충분히 빼주고 발라줍니다. 이때 계란물이 흘러서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구멍을 뚫은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계란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번 적셔서 충분히 빼주고 물기를 계란 물기를 빼주고 발라주십시오. 한번 적신 붓으로 6개 내지 7개 정도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브리오슈 분할부터 시작해서 성형 패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래떡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40g씩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오슈는요, 몸통이 32g, 머리가 8g이죠. 먼저 전체 몸통과 머리인 총량 40g을 먼저 분할을 해서 둥글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고기에서 머리 8g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뭐 이렇게 다르게 하면 좋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뭐 32g 따로 하고 8g 따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전체 개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고기에서 머리 부분을 균일하게 떼어내려면 전체 40g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지금 40g씩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40g씩 분할한 전체 반죽을 둥글리게 해서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자, 40g의 분할 둥글리기가 끝나면 이제 8g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g을 나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피감으로 둥글려서 8g과 32g을 나눠 보이겠습니다. 자, 8g 분할해서 둥글려서 재보고 다시 둥글리게 한 다음에 놓고 몸통 32g을 둥글려서 놓겠습니다.
몸통과 머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반죽들을 분할 둥글리기 하고 난 후에요. 먼저 몸통 부분을 재둥글리기 해서 부리우 시트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와 몸통으로 나눈 반죽 중에서 몸통 부분을 둥글리기 해서 부리우 시트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이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머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둥글리기 한 다음에 이음매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부리우시 반죽 몸통 윗부분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집게손가락, 양손의 집게손가락 혹은 한쪽 손의 집게손가락으로 수평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발효되면서 머리가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를 재둥글리게 한 다음에 이음매 부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고 반죽 윗문을 윗부분을 톡톡 쳐줘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은 후에 뾰족한 부분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양손가락의 집게손가락이나 혹은 한쪽 집게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윗부분의 수평을 맞춰줍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베이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베이글을 만들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베이글을 데칠 때 이음매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이음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성형할 때 이음매 봉하는 부분 제가 시연 드리겠습니다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베이글을 데치는 과정에서 너무 낮은 온도에서 베이글을 데치다 보면 이제 베이글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늘어나지 않게 베이글을 데치는 요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끓는 물에 너무 이제 오래 베이글을 데치다 보면 부피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범 보시기 바랍니다. 자, 80g씩 같이 뜨나요? 자, 이렇게 좀 반죽이 크면요, 이게 손이 작으신 분들은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두 손으로 돌리셔도 좋습니다. 뭐 이게 손이 큰 걸 작은 손으로 굳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바닥에 놓고 둥글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둥글려서 분할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글을 성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음매입니다. 이음매. 이음매가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음매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아주세요. 제일 처음에 그걸 늘려줍니다.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눌러줍니다. 돌리면서 자, 보십시오. 이음매 감싸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잡으세요. 자, 늘리고
이음에 눌러주시고, 이음에 주십시오. 이렇게 이음에를 완전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늘려주시고, 베이글의 성형 개수랑 패닝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16개를 두 패를 패닝하시오라고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패닝을 해서 2차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베이글을 물에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칠 때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 베이글의 이음매가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베이글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베이글이 너무 부풀지 않게 하는 거, 세 가지 아셨죠? 주의하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늘 때 뒤로 늘린 거예요. 윗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음매를 잡지 말고 어디에? 예, 두툼한 부분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빨리 하셔야 되겠죠? 자, 8개를 한 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것부터 돌려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것부터 예, 부피가 큰 것부터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껍질이 형성이 되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팔팔 끓은 다음에 넣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형태가 전혀 찌그러지지 않고 넣습니다. 잘 나오죠? 시험장에서 요구하기를 한 팬에 8개죠? 8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다음에 두 팬을 만들어서 오븐에 구우시면 베이글은 끝입니다. 이번에는 햄버거 번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마리와 끝난 햄버거 번을 살짝 재둥글리게 해주십시오. 이음매를 밑으로 이렇게 이음매를 봉해주세요. 다시 중간 마리와 끝난 햄버거 번을 재둥글리게 한 다음에 밑부분을 봉해주세요. 자, 재둥글리게 해서 밑부분을 봉해주시고요. 다시 재둥글기 이음매 봉해주시고 자 중간마리와 끝난 햄버거 번스를 재둥글기 해서 밑부분을 봉해주시고요. 중간마리가 끝난 햄버거 번에 재둥글기 후 밑부분을 봉해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가루를 살짝 뿌려주고 덧가루를 이렇게 묻히면서 눌러주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직경이 10cm가 되게끔 원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놓을 때는 좀 손으로 좀 정리해서 이쁘게 좀 놔주세요. 가루 묻히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가운데를 좀 도톰하고 가장자리는 얇게 바둑알같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 때는요, 한 8개 정도 놓는 거니까 간격을 좀 맞추셔도 놓으시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놔주시고 직경은 10cm 정도 하십니다. 좌우로 3개, 가운데 2개 놓으면 8개 있죠? 자, 그리고 가운데 놓으시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가루가 많이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님들은 계란물질을 하지 말라고 많이들께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별 말씀이 없으시면 굳이 이제 칠하지 마라라고 하면 칠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별 말씀이 없으시면 계란물질을 꼭 칠해서 2차 발효실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발효실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스위트롤을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위트롤은요, 그, 혹은 30, 두께는 0.5cm로 만들어서, 그, 계란물질과, 그리고 계피를 뿌려가지고, 마는 거죠. 자,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일한 두께로 밀어 펴야 되는데요. 이때 두께는 0.5cm가 되겠고요. 중간중간 밀 때마다 손으로 좀 맞춰주면 게 아주 요령이 되겠습니다. 혹은 30, 그리고 두께가 0.5cm.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밀어주시고요. 밀려주시고. 손으로 가볍게 좀 늘려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요. 그 직사각형이 폭과 두께를 염두에 두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직사각형이 다 만들어졌으면요, 이번에는요, 그 끝자락 접착 부분은 계란물 혹은 물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용해버터를 바르는데, 간혹 시험장에서 용해버터 대신에 그냥 물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해버터를 발라야 될지 혹은 전부 다 물질을 해야 될지 끝자락을 계란물질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성형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접착 부분은 물칠하고 그리고 그 안쪽 부분은 용해버터를 바르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해버터를 바르고 있습니다. 자, 용해버터 바르기가 거의 끝났는데요. 용해버터 바르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계피설탕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피설탕을 뿌린 다음에 두께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계피설탕을 균일하게 일정하게 펴준 후에
너무 많다 싶으면요, 좀 덜어내고, 적다 싶으면 좀 뿌려주고, 가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피사탕을 다 뿌린 후에, 균일하게 뿌린 후에 이제 말기를 하는데, 말 때는 약간 좀 잡아당기는 듯이 말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너무 느슨하게 말면은 자를 때 설탕이 많이 흘러나올 거고요. 너무 꽉 말면은 두께가 얇아져서 계피설탕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한 힘으로 약간 잡아당기듯이 말기를 해주십시오. 말기를 할 때 전체적인 두께를 좀 고려를 해서 너무 좀 얇은 쪽은 좀 붙여주고 좀 두껍다 하는 쪽은 좀 당겨서 두께의 균일함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균일한 두께로 잘 말았으면 자, 이음매 끝자락에는 뭘 묻혔죠? 물칠 혹은 계란물칠 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물칠했습니다. 물칠했고, 그 다음에 지금 두께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음매를 봉하겠습니다. 이음매를 확실하게 뽑은 후에 바닥에 묻어있는 계피설탕 한쪽으로 좀 치워주고요. 그리고 가지런히 두께를 좀 맞춰주세요. 자, 먼저 나비를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4cm 정도 자르고 난 후에요. 나무젓가락이나 혹은 저는 이제 붓을 이용하는데 나무젓가락이나 스크래퍼 같은 것으로 눌러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야자잎을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폭은 4cm 정도 자르시고요. 그 가운데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약간 비스듬히 놓으시면 자, 야자잎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트리플, 새 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cm 정도 폭을 자른 다음에 두 번 더 잘라서 잎이 세 개가 되게끔 한 다음에 이 새 잎을 틀어서 놓으시면은 트리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말발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발굽의 길이는 한 20cm 정도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가운데를 자르고 또 가운데를 자르고 가운데를 잘라서 끝자락을 오므려주면 말발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네 가지 성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비, 두 번째 야자잎, 세 번째 트리플, 네 번째 말발굽. 이 말발굽에서 자르는 횟수를 좀 더 늘려도 상관없지만 제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이것으로서 끝. (웃음) 성형을 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식빵은 다른 식빵과 조금 다르게 약간 좀 되직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서요. 반죽이 되직하다 보니까 이음매 봉하는 거 확실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덧가루 묻히고요. 반죽 위에서 아래로 밀어주고, 자, 윗부분에 덧가루 묻히고, 위로 밀고, 아래 밀어요. 자, 3분의 2가 예, 겹쳐지도록 하시고요. 자, 양 귀를 모아주시고, 오므리 말아주시고, 이음매가 반죽이 되니까, 이음매가 잘 공에 붙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오므려 주셨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겹쳤죠? 양귀를 오므려 주시고, 확실하게 이음매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같은 회전 방향으로 놔주시고요.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죠. 고 3분의 2 겹치게 한 다음에 양 모서리를 뭐 귀를 잡아 당겨서 공을 주시고 이음매 부분 확실하게 준 다음에 회전 방향 같게 해서 놓으시고 눌러주시면 자리가 잡히거든요. 펜 준비했습니다. 펜에다가 하나씩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놓든 아니면 앞에서부터 놓든 상관이 없고요. 양손으로 주먹을 줘서 눌러주시는 게 더 빠르겠죠? 이렇게 해서 예, 부유식빵 성형이 완료됐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바게트 성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에다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자, 바게트를 눌러주시고 매끄러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 세 겹을 먼저 접어주세요. 하나 똑같은 요령으로 가스를 빼주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한 다음에 세 겹을 접어주세요. 둘. 자, 매끄럽지 않은 게 위로 올라오게끔 셋. 세 개가 한 펜을 이루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을 접겠습니다. 자, 감싸면서 내려주십시오. 감싸면서 이음매를 확실히 봉해주십시오. 길이가 30cm가 되게 해주세요. 약간 사선으로. 자, 이번엔 왼손으로 한번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눌러주고 한번 내리고 눌러주고 두 번 내리고 눌러주고 세 번 내리고 눌러줘서 이음매가 확실히 붙었죠? 길이는 30cm가 되게끔 한 다음에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 해서 약간 비스듬히 놔주십시오. 덧가루를 좀 붙였습니다. 자, 똑같은 요령으로 왼손으로 하겠습니다. 감싸서 내리고 눌러주고 감싸서 내려주고 눌러주고 감싸서 내려주고 눌러주고 한번 감싸서 눌러주고 감싸서 눌러주고 두 번 감싸서 눌러주고 감싸서 눌러주고 마지막 자, 이음매가 확실히 붙었죠? 길이가 30cm가 되실 게끔 두께가 균일하게끔 굴려주시고요. 비스듬히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바게트에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칼집을 넣을 때는
30cm 길이의 세 군데를 자르는 겁니다. 자를 때 요령은 45도 정도 누입니다. 이게 90도예요, 여러분. 이게 45도. 다시 한번 90도, 45도 누여서 세 번을 자르는 겁니다. 한번 3분의 1 겹쳐서 두 번, 3분의 1 겹쳐서 세 번. 다시 잡으세요. 자, 45도 누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45도 누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그 다음에 15도 정도 누여서 다시 깊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3분의 20 지금 겹치고 있고, 15도 정도 누여서 다시 한번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 자르기가 끝났습니다. 45cm 정도로 밀어 늘린 다음에, 자, 이중 팔자로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자처럼 감싸주고,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팔자와 동일합니다. 이쪽에 휜 부분을 따라서 꼬아주세요. 이 꼬이면서 생긴 구멍에다가 이 반죽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중 팔자가 완성됩니다. 자, 늘린 후에 비틀어서 살짝 들어준 후에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끝자락은 눌러주시면 바베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는데 끝자락은 얇간 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35cm 정도 늘어나면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자, 돌아왔죠? 한 바퀴만 더. 그리고 살짝 들어주시면 꼬이죠? 저절로. 그리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팽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cm 정도로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한쪽을 좀 얇고 한쪽은 두껍게 살짝 트위스트 틀어주시고 말아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얇은 게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때 너무 당기면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모양을 만든 당과자 트위스트를 가지런히 놓을 때는요, 약간 비스듬히 사선으로 놓고요. 지금은 저는 팔자, 이중 팔자, 달팽이를 한 철판 안에 놨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는 같은 종류끼리 한 판에다 놔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후에 감독관이 계란물을 칠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 멘트도 하지 않는다면 계란물을 칠하는 게 훨씬 좋고요. 자, 계란물을 칠할 때는 적신 계란물을 충분히 짠 후에 한번 칠할 때 6개씩 칠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란물을 적시고, 자, 짜주고, 계란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게 6개를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물까지 다 칠한 당과자 트위스트를 발효실에 넣어서 발효를 시킨 후 구워주세요. 이번에는 크림빵을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가루를 바닥에 좀 뿌려주세요. 밀가루를 좀 묻혀서 가지런히 놓습니다. 한 판에 12개 정도 패닝을 하기 때문에 12개 혹은 10개를 패닝한다면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성형을 해주세요. 충분히 가루를 묻혀주십시오. 자, 이제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를 좀 풀고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2분의 1을 겹쳐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을 겹쳐주시고요. 2분의 1을 겹치시고 반죽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타원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두께는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미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크림빵의 성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충전형과 비충전형으로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20개는 충전형으로 나머지는 비충전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충전형과 비충전형 각각 6개씩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충전형을 성형하겠습니다. 가지런히 밀었죠? 겹쳐있지 않은 2분의 1을 식용유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주는 이유는요, 굽고 난 후에 크림을 넣기 편하게 잘 벌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식용유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밑반죽이 윗반죽을 덮게 해주십니다. 밑반죽이 밑반죽을 덮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윗반죽이 밑반죽을 덮도록, 이게 밑반죽이고 이게 윗반죽이죠? 좀 덮었죠, 다들? 잘 보시면 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충전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밀어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하시고요. 민 다음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놓아주세요. 밀 때는 매끄러운 부분을, 놓을 때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놓으신 다음에 자, 이 커스타드 크림은 시험장에서 줍니다. 그 준 커스타드 크림을 가지고 이제 패닝을 하겠습니다. 30g 정도의 커스타드 크림을 넣습니다. 커스타드 크림의 양은 22개 정도 쌀 수 있는 양을 주고요. 거기서 2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또한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합니다.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하면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하나하나 저울로 계량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양이 좀 균일하게 한두 번만 재보고 양이 좀 균일하게 들어가게 해서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만드시면 보다 더 빠르게 성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윗반죽이 밑반죽을 감싸도록 하시고요. 약간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비충전형과 충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철판에다 놓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팬에다가 충전형은 충전형끼리, 비충전형은 비충전형끼리 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나 여기서는 같이 한번 가지런히 한번 놓겠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나야 됩니다. 오븐에 들어갔을 때 간격이 균일하게 놓여져야만 열이 균일하게 전도가 되면서 색이 균일하게 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충전형을 이제 펴내 놓을 때는
가장자리를 좀 자르는데 손끝으로 눌러줍니다. 이 눌러주는 효과는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를 잘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손가락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자, 눌러서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잘라주시오. 자,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고 그 손자국을 잘라주시오.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고 손자근한 부분을 잘라주시고 윗반죽과 밑반죽을 붙여주시고 손자국 만드는 잘라주시고 똑같은 요령으로 마지막 잔을 밑반죽과 밑반죽을 붙인 다음에 잘라줬죠. 자, 이번에는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란물을 바를 건지 혹은 바르지 않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감독관님이 바르라도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계란물을 만들어서 바르시는데요. 계란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 충분히 짜내주세요. 그리고 한번 적신 곳으로 5-6개 혹은 뭐 7개까지 칠할 수도 있습니다. 적시고 짜내고 자 발라주시고요. 그래서 패닝, 균일한 패닝 그리고 계란물질 완료한 후에 2차 발효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무원 식빵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좀 묻히시고요. 풀어주면서 누르시고 위로 밀었다가 밑으로 밀으시고 위로 밀었다가 밑으로 밀어서 균일하게 깔아주십시오. 밀가루 묻히고 돌고 누르고 가운데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앞에 거와 균일한 크기 정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밀가루 묻히고 털어주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하면서 가스를 균일하게 빼주셔야 되고요. 반죽을 넣고 밀대로 반죽을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가스를 균일하게 빼주시고 크기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삼겹접기 들어가겠습니다. 삼겹접고요. 90도로 돌린 다음에 자, 밑에서 위로 두 개, 위에서 밑으로 두 개 씹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위로 접은 다음에 가장자리를 접고 자, 살짝 탱탱하게 그리고 이음매를 확실하게 봉해 주시고 눌러 주십시오. 다시 접고 삼겹 접고 삼겹 접을 때 2분의 1을 겹쳐 주고요. 자, 귀를 양쪽 귀를 모아 준 다음에 가볍게 당기듯이 그러나 표피가 찢어지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봉해 주고 이음에 확실히 봉해 주고 같은 회전 방향으로 예, 놔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겹 접었죠? 자, 귀를 접고, 자, 내려오죠? 내려오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손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음매를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붙었죠? 다음. 세 겹을 접어주시고 자, 귀 볼을 모아주시고 가볍게 당겨주시고 찢어지지 않게 당겨주신 다음에 손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면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이음면이 붙어있고요. 자, 이렇게 회전 방향이 같게 확인해보고 이음매가 정확하게 가운데 있도록 한 다음에 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니까요. 자, 하나 집어넣고, 하나 집은 다음에,
주무시고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다시 이음에 정확히 비틀어가게 한 다음에 넣고 주먹으로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펜이 완료되면 2차 발효실에 넣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2차 발효가 완료된 풀먼식빵의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완료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손가락 끝 한 마디 정도 밑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이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뚜껑을 덮으시고요. 뚜껑을 덮으시고, 그리고 오븐에 넣어서 굽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보루빵 성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루빵을 성형하려면 소보루 토핑물을 제조해야 됩니다. 소보루 토핑 제조는 별도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1차 발효 중간에 소보루 토핑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만든 소보루 토핑을 가지고 정형을 할 때 토핑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토핑 만드는 순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리를 넣고 부드럽게 합니다. 거품기에 낀 마가리는 빼서 빼주세요. 마가린이 유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피너츠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린과 피너츠 버터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설탕, 소금, 물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물엿과 설탕. 처음에는 천천히 젓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세게 저어주십시오. 자, 균일하게 혼합이 됐죠? 이번에는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균일하게 섞일 때까지 돌려주십시오. 자, 네, 계란이 균일하게 섞였죠? 자, 이번에는 가루재료 들을게 모아주시고요. 이 가루재료들을 이제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채를 쳐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채를 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를 치기 전에 가로재료들을 균일하게 뻗어줍니다. 채에다 넣고 채를 쳐주십시오. 채친 가로재료를 세마시킬 반죽에다가 집어넣고요. 가볍게 갈라주고, 가볍게 갈아엎고, 갈라주시고, 가볍게 갈아엎고, 갈라주십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 소보루의 대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거품을 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소보루의 대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혹은 이제 중탕으로 유지를 좀 유연하게 하셔서 소보루를 만들면 좋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돌리면 겨울처럼 많이 돌리면 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보루가 너무 질게 나오면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굳혀주면 좋은데 시험장이라 아무래도 좀 냉장고에 집어넣기 좀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좀 거품을 너무 많이 일으키지 마시고요. 약간 든든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내려놓고 손으로 비비면 손의 열에 의해서 질어집니다. 손의 열에 의해서 비벼보겠습니다. 자, 손의 열에 의해서 균일하게 섞이면서 질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진 상태가 되면서 잘 묻혀질 수 있는 그런 소보루의 상태 되죠? 자, 이렇게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죽을 재분불리해서 12개를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철판에 놓고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재둥글기. 가볍게 재둥글기를 한다든지 혹은 중간 발효를 많이 안 시켰으면 재둥글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잠시 나간다 할지라도 많이 부풀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재둥글기를 해서 소보루를 찍는 게 좋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발효가 많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소보루를 찍어도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습하는 곳이 좀 더워서 재둥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란물을 칠하겠습니다. 자, 12개가 한 판의 기준이니까 12개를 계란물을 묻혀요. 자, 그리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만큼의 소보루를 자기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들어서 소보루 위를 강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손에다 놓고 홍미파인 부분을
오므려줍니다. 오므려준 다음에 절판에 놔주십시오. 다시 오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물 묻힌 윗부분을 소보를 위해 강하게 누르고 반대편에 옮긴 다음에 홈 부분을 오므려서 오므려주세요. 오므려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하게 누르시고 오므리시고 누르시고 강하게 누르고 오므리시고 누르시고 피고 강하게 누른 다음에 오므리시고 펜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닝이 완료됐습니다. 놓으실 때 가지런히 놓도록 하고요. 지나치게 철판에 소보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는 덧칫방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덧가루를 뿌려주세요. 밀가루를 좀 묻히고 위에서 밑으로 밀어주시고요. 바닥에 뿌려진 덧가루를 좀 묻혀서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위로 밑으로 밀어주십시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위로 밀어주셔서 가스를 충분히 빼주십시오. 덧칫방 또한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하거나 밑에서 위로 성형을 합니다. 먼저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프형보단 약간 긴 25cm 정도 길이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자, 이음을 확실히 봉해주십시오. 풀리지 않도록 밑으로 가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길이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으로 성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주시고 늘려주시고 이음매를 확실히 봉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25cm 정도 되게 한 다음에 앉으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밑에서 위로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음매가 일직선이 되겠고 한 다음에 눌러주시고요. 밀어주시고 이음매 확실하게 붙어있죠? 됐습니다. 다음에 25cm가 되게끔 놔주십시오. 이번에는 덧칫방 성형 공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핑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토핑은 맵쌀가루를 큰 스텐볼에다 먼저 부어요. 그리고 소금을 부어주세요. 자, 설탕을 부어주시고요. 밀가루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주걱을 이용해서 문대듯이 균일하게 수납을 해주십시오.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은 물은 전체 물을 둘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한쪽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고요. 용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용해가 다 되면요. 자, 넣어주시고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넣어야 되겠죠? 깔끔하게 넣어주시고. 나머지 물은 대기 조절을 하는데, 왜 대기 조절을 해야만 되냐면, 맵쌀가루를 빻을 때 물에 불리는데요. 그때 이제 물을 불리는 정도에 따라서 대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가지고 대기를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자, 오우, 많이 질죠? 자, 이렇게 상당히 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까지 물을 이제 섞고 난 후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용해시킨 마가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리는 이제 용해를 시킨 후에 여기다 투입할 때는 30도로 낮추어서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가리를 녹여서 온도로 확인을 해보니 30도입니다. 자, 마가리를 넣고요. 일단 깨끗하게 긁어주시고 깨끗하게 긁은 다음에 균일하게 혼합을 해줍니다. 지나요. 물을 뺐는데 느끼시죠? 자, 이렇게 질, 요 정도의 질기입니다. 질기. 그런데 요 정도 되면은, 1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발효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끝난 더치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발효가 이제 다 완료되는 동안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더치빵의 토핑도 발효가 다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핑을 바르고 굽기를 하면 되죠. 자, 바르기 편하게 90도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하고요. 자, 발효가 다 된 토핑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발효가 다 되면요. 한 번 더 이렇게 문대가지고 약간 이제 반죽이 되기를 좀 질게 만들어 주세요. 발효가 되면 좀 뻑뻑한데 이게 문대면 균일하게 섞으면서 문대주면 이게 다 질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진 상태로 만들어야만 바르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발라보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받아봤습니다. 자, 반죽을 들어서 놔주세요. 그 다음에 싹 균일하게 균일하게 펴발라주면 쉽게 바를 수 있어요. 조금 더 펴발라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세 개를 다 바르고 자, 오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밀빵을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덧가루를 먼저 바닥에 뿌려주시고요. 매끄러운 윗면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밀어주십시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밀어주시고요. 젓갈을 묻힌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밀어주십시오. 먼저 밑에서 위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원루프 식빵처럼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음매가 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저 위에서 밑으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볼로 눌러주시고요. 이음매가 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위에서 밑으로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겨서 이음매가 일직선이 되게끔 해서 철판에 3개씩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강에서는요 건포도 식빵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포도 식빵은 건포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밀어 핏다든지 이렇게 말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밀어 펼 때는 건포도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밀어 펴시고요. 말 때는 건포도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예, 말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건포도가 좀 많이 몰려있는 반죽이죠. 자, 위에서 건포도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자, 해주시고요. 이 건포도 식빵의 건포도 양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건포도가 바깥쪽으로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가능한, 이렇게 지금 건포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이 건포도 식빵, 가능한 건포도가 위로 나오는 걸 좀 잘 이렇게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포도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위로 핀 다음에 오므려서 건포도가 탁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 이렇게 성형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분의 2가 겹치게 해주시고요. 양볼을 양귀를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앞으로 전진 눌러주면 이음매가 봉해지는 거죠. 봉해주시고 같은 회전방향 같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3분의 2 겹쳐치기 하시고요. 그래서 앞 전진 이음에 응해 주시고 세 개가 같은 회전을 하게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자, 펜을 준비했는데요. 펜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개가 딱 들어가면은 가득 차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놓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가면은 주먹을 넣어서 두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는 이유는요, 반죽과 펜이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보듬 식빵 성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 강의에서는요, 옥수 식빵 성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간 발효가 끝난 반죽을 집어서 덧가루를 살짝 묻혀주세요. 윗면에 묻혔습니다. 톡톡 털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해서 뒤로 엎어놓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윗면에다 한번 묻혔습니다. 톡톡 털고 놓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놓고요.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밀어서 놓은 다음에 처음에 밀었던 것을 성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접고요. 3분의 2가 겹치게 한 다음에 접고 이물에서 주십시오.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3분의 2가 겹쳤죠? 눌러주고 뒤에 한 코를 3분의 2가 겹치게 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양쪽 귀를 오므리고 다음에 세지 않게 잡아당긴 다음에 네, 옥수 식빵은 좀 찰지기 때문에 딱 밑에 붙어 있습니다. 네, 세 개를 성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펜에 넣을 때는요, 가운데를 놓고 좌우를 놔도 되고 혹은 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도 됩니다. 이음매가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여기서 눌러주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반죽이 밑에 판에 이렇게 닿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세 개가 잘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된시배출이 성형을 하는데요. 먼저 달팽이 모양을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30cm, 폭은 1cm, 두께는 1cm. 먼저 자르겠습니다. 한 3개만 시범을 보이도록 하죠. 길이는 30cm, 폭 1cm, 두께 1cm. 자, 살짝 끝자락을 잡고 틀어준 다음에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다른 손으로 돌돌돌돌 천천히 천천히 말아서 끝부분은 반죽 밑에다 놓고 살짝 눌러서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죽의 끝과 끝을 잡고 트위스트 꼬아주고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자 돌돌돌 말아 보이겠습니다.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끝자락은 반죽 밑에다 넣고 살짝 눌러서 앞에다 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잘 봐주십시오. 끝자락을 잡고 돌린 다음에 한쪽 손은 고정을 시키고 감아서 끝자락은 반죽 밑에다 놔주시고 살짝 눌러서 발팽이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루아상이랑 바람개비형을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크루아상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크루아상의 모양이 만들어지려면, 자, 높이는 그렇죠, 20cm, 그리고 밑변은 10cm,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기부가 되려면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가로 세로가 몇 cm? 그렇죠, 10cm씩이죠.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자, 윗부분은 크루아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밑에는 이제 나누어서 바람기부를 만들고요. 자, 크루아상 만들 거 좀 빼놓고 앞쪽으로 좀 붕긴 다음에, 자,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이 얼마라고 했죠? 10cm죠, 10cm. 밑에 이제 10cm씩 체크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처럼 체크하신 다음에 높이는 20cm죠. 높이는 20cm인데 이때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폭이 20cm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10cm를 똑같이 그리면 안 되고 출발할 때 약간 좀 엇박자로 출발을 해야 돼요. 한쪽은 10cm씩, 한쪽은 5cm씩 지금 출발을 했어요, 제가. 자, 윗부분은 10cm씩, 밑에는 5 잡아놓고 10cm씩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밑에는 10, 높이는 20cm의 정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밑에는 10, 높이는 20cm의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요. 자, 끝자락은 이제 10cm씩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10cm의 가운데를 한 1cm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밑변을 좀 길게, 밑변을 좀 길게 좀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좀 잡아당겨서, 높이를 조금 늘린 다음에, 자,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끝자락은 눌러서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말려오던 그 방향으로 오므려서 접어주시면 초승탄 형태의 크루아상이 됩니다. 자, 잘 봐주세요. 약간 잡아당기고, 돌돌돌 말아서 끝부분이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끝자락을 잡고 오므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잡아당겨서 높이를 높게 한 다음에 쭉 말아서 끝부분은 눌러서 밑에다 놓고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오므려주세요. 이번에는 바람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는 가로 세로가 10cm인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10cm씩 체크를 한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그 색종이로 만들었던 바람개비와 똑같은 원리로 만듭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르고 난 후에 페롤라 칼로 끝자락을 자르고
끝자락을 접어주시면 되죠. 이런 식 잘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락을 구부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주시고, 발효하고 굽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꼭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끝 부분을 잘라주고, 엇갈리게 접어줘주네. 접은 부분은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Mocha Biscuit 표시가 끝난 반죽을 가지고 치대기를 지금 합니다. 어느 정도 매끄럽게 치대기가 완성이 되면요, 네,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치대는 요령뿐만 아니라 치대는 정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윗면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밀어줍니다. 민 반죽들을 차례로 엎어놓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충분히 가스를 빼주고 미는 정도는 일정하게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가지런히 놓아주십시오. 자,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원노프를 만드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매를
손볼로 찍어주고 원노프용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고구마형으로 혹은 럭비공 모양으로 만든 후에 이음매를 손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둥글려서 이음매를 확실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덧가루를 묻힌 모카빵 비스켓을 자, 밀어서 파원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가루를 좀 묻히고요. 위로 밀고 밑으로 밀면서 그러면서 그 덧가루를 충분히 골고루 묻히도록 해주십시오.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파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자,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가운데다 놓고 쭉 말아서 돌려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켓에 덧가루를 묻히고 앞뒤로 이렇게 묻힌 후에 자, 자리를 좀 잡아줘서 타원형을 잘 밀어지게끔 한 다음에 밀고 돌리고 자, 덧가루를 묻히면서 밀고 돌리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밀어서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반죽을 가운데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놓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말아주면 되겠습니다. 비스켓에 위아래로 덧가루를 충분히 묻혀주고 난 후에 위로 밀고 한 바퀴 돌려주고 위로 밀고 덧가루를 또 묻히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타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정 가운데다 놓고 한쪽에서부터 말아서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개가 완성이 되면요. 이제 철판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을 올릴 때는요. 한 철판에 세 개 간격을 잘 맞춰서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화팡의 성형부터 시작을 해서 패닉까지 모든 공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버터롤 성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을요, 올챙이처럼 말아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 뭐 공챙이 같지 않습니까? 자, 공챙이처럼 다시 한번 한쪽은 힘을 주시고 반대쪽은 힘을 주시지 않고 말면요 모양이 공챙이처럼 나옵니다. 힘을 주고 말고 자, 말아서 놓으시고요. 이렇게 한쪽에 힘을 주고 다른 한쪽에 힘을 좀 주자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편에 12개 노라고 이제 감독관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12개를 한 단위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한 번 더 살짝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한 번 살짝 한 번 더 조금만 더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쭉 이렇게 12개를 한 번 살짝 늘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대로 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밀리신 다음에 밑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매끄러운 쪽이 밑으로 가고요. 이번에는 매끄럽지 않은 쪽이 위로 올라오고 자, 위를 붙여주시고 위를 쭉
살짝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당겨서 올려주시고, 가볍게 말아주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저 바람이 비스듬히 보시고요. 붙여주시고,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늘려주시고, 돌돌돌 말아주시면 됐습니다. 이쁜 버터롤 모양이 되죠? 이게 너무 길어지면요, 버터롤이 아니라 크루아상이 되죠? 크루아상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고요. 너무 길게, 길이가 좀 늘지 않,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보십시오. 이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으로. 밑으로 가셔서 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시니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시니를 만들 때 주의할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요구사항에 전 재료를 동시에 믹서에 집어넣고 믹싱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구사항, 감독관의 지시 잘 듣고 잘 읽고 거기에 맞게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차 발효는 30분만 하십시오라고 제시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1차 발효는 30분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완제품을 균형감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시니는 막대기 모양이지 않습니까? 길이와 두께, 이 부분 균형감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균일한 두께, 균일한 길이. 자, 이번에는요, 2차 발효점입니다. 2차 발효 완료점은요, 작업장의 온도를 고려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일반 빵보다는 작게, 적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빵보다 뭐 크게 길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꼭 같아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스틱이 아니라 빵의 질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그 굽기 후 평철판에서 빨리 냉판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휘이 생깁니다. 휘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만들어 보시도록 하십시오. 같이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시니 분할부터 성형 팽이하는 모습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성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성형 부분을 얼마만큼 능숙하게 하느냐가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죠. 자, 그럼 먼저 30g씩 분할을 하고 분할이 끝나면 중간 발효 후에 성형 팬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래떡처럼 자른 다음에 30g씩 10개 내지 뭐 한 12개 한꺼번에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둥글리기 해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연이어서 분할해서 둥글리기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간 발효가 끝난 그리시니 반죽을 가지고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한 40cm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밀대 중에 제일 긴 게 40cm예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좀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앞에 놔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시니 반죽을, 반죽을 1차, 말아줍니다.
자만 물 한 캔 더 놓으시고요. 간절한 순서대로 놔주십시오. 3천판에 한 8개 정도니까 놓을 거니까 그 3천판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부터 꺼내서 반죽이 옛날 치즈스틱보다 상당히 질어졌기 때문에 늘리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치즈스틱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더 많을 텐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죠. 자, 길이가 40cm 됐죠? 그래서 놉니다. 자, 두 번째. 균일하게. 이 손바닥과 손가락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를 균일하게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느껴주시면 좋아요. 너무 이게 덧가루를 많이 묻히면 또 얘가 굴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죽을 덧가루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게 몸으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손가락에 덧가루 살짝 묻혀주고 굴리면서 균일한 두께로 늘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팬의 성형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8개 났고요. 자, 길이는 얼추 40이 살짝 넘게 성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발효를 짧게 시킨 다음에 구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밤식빵 성형하는 방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 표면 위에 밀가루 살짝 묻히고요.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매끄러운 부분을 위아래로 밀어주십시오. 밀고 당기고 위로 밀고 밑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위로 올려주세요. 하나 더 씹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끄러운 부분에 밀가루를 묻히고 털어주세요. 자, 위아래로 위로 밀고 밑으로 당기고 위로 밀고 밑으로 당기고 위로 밀고 밑으로 당겨서 가스를 균일하게 빼줘요. 자, 먼저 했던 것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식빵을 성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신다면 편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려야죠.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깔고요. 80g의 밤이죠? 80g의 밤을 골고루 밑에는 좀 놓지 마시고 골고루 왜냐면 이게 이제 바깥에 표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주고 밤이 너무 튀어나오면 나중에 반죽이 찢어지면서 토핑이 흘러버려요. 조심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밤을 골고루 놓으시고 골고루 놓으셔야 되겠죠? 골고루 놓으시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음에는 눌러주시고 자,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식빵에다
식빵 만들었으면 이제 펜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펜에다 넣을 때는 이음매가 반드시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내쉬고 주먹으로 눌러서 반죽이 밑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반죽을 펜에다 넣고 주먹을 쥐고 주먹으로 눌러주세요. 반죽이 철판 밑바닥에 붙도록 이렇게 해서 2차 발효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밤식빵 토핑 만드는 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린을 넣고요. 거품기로 균열하게 유연하게 됐죠? 그럼 이제 설탕을 넣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돌리다가 나중에는 설탕을 넣어주고요. 계란을 넣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 넣으면 좋겠죠? 자, 섞이면 나머지 계란 넣고요. 흔들면 반대편 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베이킹 파우더와 이렇게 밀가루를 좀 섞은 다음에 넣어주십시오. 부채를 치고 난 후에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균일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을 때는요, 페이스트처럼 만들면 됩니다. 이제 페이스트처럼 됐죠? 이런 페이스트 상태가 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짤주머니에 물결 무늬깍지를 끼웠습니다. 짤주머니를 최대한 뒤로 젖힌 다음에 깔끔하게 암식빵 토핑 반죽을 담아주세요. 담으신 후에 밑으로 내리시고 공기가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짜보고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짜는데 세 줄을 짭니다. 가운데 먼저 한 줄을 짜시고요. 두께는 두껍게, 그 다음에 가장자리 짜시고요. 이때 짤 때 이제 주의할 부분은 전부 다 짜는 게 아니라 윗부분만 이렇게 짜주는 겁니다. 세 줄.
그럼 이게 흘러서 다 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난 후에 아몬드를 얹겠습니다. 자, 아몬드를 균일하게 얹었죠? 자, 이제 오븐에다 집어넣고 굽기를 하면 밤식빵 완료입니다. 이번에는 버터 톱식빵 성형을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원노포형을 보여드리고 있죠? 버터 톱식빵도 마찬가지로 원노포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밀대로 밀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때 위에서 밑으로 혹은 밑에서 위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거 아시죠? 오늘은 위에서 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를 충분히 빼줘야 되겠죠? 가스를 충분히 빼주시고 만들기 편하게 위에서 밑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꺼놓고요. 자,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일직선으로 해주고 자, 이 음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유선형으로 잘 만든 다음에 흔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반죽을 넣으면 항상 주먹을 쥐고 눌러주고 두 손으로 하면 더 빠르겠죠? 눌러주시면 반죽이 밑바닥에 잘 접착을 해서 밑면이 평평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발효가 완료된 버터 톱식빵에 또 2차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고 윗면을 자른 후에 버터를 한 줄 자르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발효 완료점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팬 높이보다 반죽이 1cm 이하, 가장 높은 부분이 1cm 이하에 있을 때가 적절한 발효 완료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1cm 정도로 잘라주십시오. 1cm 정도로 살짝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는 너무 많이 짜면 옆면으로 흘러서 밑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오븐에 흥건히 고이면서 타서 작업장이 푸른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많이 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줄을 짜주십시오. 이것은 맛을 증진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벌어짐을 유도하는 거니까 한 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븐에 넣어서 굽기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쌀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식빵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이 밀가루에 쌀이 첨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할 항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쌀과 밀가루의 단백질의 특징, 함량적, 질적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밀가루 대비 쌀의 비율입니다. 쌀의 비율.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을 일반 밀가루 빵과 다르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단백질적인 양과 질을 봤을 때 쌀과 밀가루는 단백질의 총량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단백질, 글리아진과 글루테닌에 있어서 쌀은 이제 거의 전무하고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에 빵을 만들기에 적합한 양이 들어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밀가루에 쌀가루가 첨가가 되면 밀가루에 있어서 빵을 만드는 중요한 단백질의 함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함량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끔
공정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정상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하나가 쌀의 비율이에요. 밀가루 대비 쌀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쌀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가루 속의 단백질 함량, 빵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함량이 적어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믹싱 시간이 단축이 돼요. 일반 밀가루와 다르게 쌀가루가 들어간 밀가루 반죽은 믹싱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1차 발효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가스 보유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분할 중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밀가루 속의 단백질 함량에 따른 그 달변하는 속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굽는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할 중량이 또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니까 이 굽는 온도와 시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요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쌀 식빵 같은 경우에는 쌀가루가 밀가루 대비 30%뿐이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1차 발효가 한 50분 정도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 이상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발효 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1차 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숙성을 시키는 거고 숙성 시간은 그 밀가루일 경우 그리고 더 숙성을 깊이 있는 숙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1차 발효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다른 곡류가 들어갈 경우에는 1차 발효 시간을 줄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작업을 진행한다면 뭐 식빵이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싶어요. 자, 이제부터 성형을 한번 시범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완료된 반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피가 3배 정도 컸고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면은 섬유질 같은 막이 있고요.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히고 찔러보면 그 찔른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죠. 홈이. 이런 상태가 닫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다가 이 밀가루를 살짝 뿌리세요. 뿌리시고 곡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긁어주십시오. 돌아가면서. 그리고 작업대 위에 표피가 손상되지 않게 놓으시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균일한 밀도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균일하게 밀도를 맞추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적을 보고 자르시면 거의 근사값의 분할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g을 분할하는데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가루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98g 분할하겠고요. 이게 한 12개 나옵니다. 12개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또 분할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두 번의 가감으로 신속 정확하게 분할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둥글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날로 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반죽을 윗부분을 이렇게 감싸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끔 하시고 위가 이제 가스가 올라오면 살짝 눌러주면서 둥글리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령은 자, 그렇고요. 자, 스피드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둥글리기가 끝난 반죽을 이렇게 실온에 놓고 비닐을 덮어서 중간 발효를 합니다. 작업장의 온도가 빵 만들기에 적합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실온에서 중간 발효할 때 중간 발효가 아주 잘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은 너무 추울 때 시험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 실온에 놨을 때 중간 발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그 행주에다가 따뜻한 물을 좀 적신 후에 좀 적절하게 짜가지고 이 비닐에 얹는다면 보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중간 발효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중간 발효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반죽이 잘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모양을 만드는 예, 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중간 발효 잘 하시고요. 식빵 예, 중간 발효 부분 끝났으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윗부분에 묻히시고 털으신 다음에 예, 윗부분을 자, 밀대로 가운데에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한 번에 예, 밀게 되면 예,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밀대를 가운데 놓고 반죽 가운데 놓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균일한 좌우에 예, 손의 힘이 균일하게 반죽에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밀어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중심으로 하셔도 되겠고 뭐 12개를 한꺼번에 다 밀어서 하셔도 되겠고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 개만 먼저 밀대로 밀어서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겹접기를 하죠. 이 접히는 겹치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 겹치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반죽의 뒷부분을 접어서 가볍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두 손, 집게 손가락으로 집어주시고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옆에서 눌러주고 3분의 1 정도 겹치게 해주시고 자, 누르신 다음에 안키를 접어서 말아주시고요. 가볍게 눌러주면서 네, 돌려서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전 방향이 지금 같게 놓고 있습니다. 접으시고 3분의 1이 겹치게 하시고 누르신 다음에 좌우를 접어서 밀으시고 해서 자, 세 개의 회전 방향이 지금 같게 자리를 잡아줬고요. 팬에다가 이 방향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끔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먹을 가볍게 치고 또 밑바닥이, 철판바닥이 밀착이 될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균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도 성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발효가 완료된 이 쌀식빵을 이제 오븐에 넣도록 하는데요. 2차 발효 완료점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쌀식빵은 일반 밀가루빵과 다르게 그 쌀가루의 단백질 함량이 적다 보니까 분할 중량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198g 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당 198g이 늘어난 거니까 세 개가 이제 늘어나면 거의 60g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정확하게 57g이지만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상태에서 발효를 또 팬 높이 이상으로 시키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발효 완료점이 다른 빵과 다르게 팬 높이에서 1cm, 즉 윗부분이 1cm 정도 아래일 때가 가장 중요한 1차 발효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븐의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4개를 나란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온도는 180-170, 시간은 35분. 오븐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약간씩 달라진다는 거,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잘 구워서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한 기억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에는 제빵에 추가된 품목 중에 한 가지인 통밀빵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밀빵은 통밀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통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반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통밀은 흰 밀가루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많으나 빵 만들기에 적합한 단백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습니다. 빵 만들기에 적합한 단백질의 양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믹싱 시간의 변화, 발효 시간의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흰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빵보다는 이 통밀빵은 믹싱 시간이라든지 발효 시간이 단축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의 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믹싱 단계는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하고요. 그리고 반죽의 그 힘을 위해서는 이제 반죽의 온도도 또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이 반죽 온도는 25도가 되겠고요. 25도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반죽을 시작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믹싱볼에다가 가루 재료들 있죠. 아시다시피 시험장에서는 각각의 재료들을 종이 위에다가 계량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이 위에 계량했던 재료들을 이렇게 가루 재료만 모아가지고 지금 스텐볼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믹서에 장착을 하고 가루 재료만 먼저 섞은 다음에 액체 재료 보면은 물, 몰트 액기스, 이스트가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섞어서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클린업 단계 직후에 유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믹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75%인 생이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걀도 수분으로 이제 간주하듯이 생이스트도 액체 재료로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다가 생이스트를 균일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의 온도는 제시된 반죽의 온도를 고려해서 조절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액체 재료에 가루 재료만 균일하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1분 정도 저속으로 돌리면 가루 재료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1분 정도 돌린다 생각하시면서 돌려보십시오. 자, 1분 정도 돌려서 가루 재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 재료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재료를 집어넣고 한 3분 정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루 재료들과 액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십시오. 저속으로 3분 정도 돌려서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단으로 2분 정도 돌려서 글루텐을, 수화를 완료시키고 글루텐을 약간 생성시키도록 합니다. 자, 2분 정도 중속으로 돌려서, 혹은 2단이죠. 2단으로 돌려서 클린업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자, 클린업 단계 직후에, 자, 제시된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지는요, 반죽의 밑둥에다가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밑둥. 밑에 쪽에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유지를 저속으로 1분 돌리면서 균일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속으로 유지가 어느 정도 섞이면은 이번에는 2단 혹은 3단. 2단은 중속입니다. 3단은 이제 고속인데, 시험장에 따라서 기어가 4단까지 있는 게 있고 3단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감독관님 제재를 하긴 하겠지만, 3단까지 있을 때는 3단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4단까지 있을 때 4단으로 돌리지 말라고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속, 3단일 경우에는 2단이 중속이 되겠고요. 4단일 경우에는 3단이 중속이 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속으로 뭐 2단 혹은 3단, 기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반죽의 상태를 발전시키는 것은 후기라든지 RPM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값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분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이 상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반죽이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자, 반죽이 늘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서 매끄러운 상태. 그 상태가 발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믹싱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단계까지 될 때까지 2단으로 계속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끄러운 상태가 되면서 반죽이 하나로 뭉쳐 있고요. 당겼을 때 잘 늘어나지 않으려고는 이런 저항을 다른 말로 탄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죽의 탄력이 있을 때가 다 된 겁니다. 반드시 매끄러운 상태가 되고 저항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믹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싱이 완료되면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와서 훅을 제거하고 반죽을 드러내서 발효통에다 담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흰 플라스틱 통이 제시되는데요.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스탠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볼에 반죽을 넣기 전에 밀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 살짝. 자, 그리고 반죽의 점성에 대해서 손에 이제 반죽이 너무 많이 묻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에도 살짝 뿌려주십시오. 자, 이 반죽을 좀 된 반죽이라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다만, 반죽이 질 경우에는 덧가루를 좀 많이 뿌리십시오. 자, 손에 밀가루 묻혔기 때문에, 자, 훅에서 반죽을 뺄 때도 잘 묻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예, 이 플라스틱 스크래퍼, 공면 스크래퍼죠? 공면 스크래퍼로 반죽을 자, 긁어서 깨끗하게 긁어서 이물질 없이 한 다음에 반죽을 자, 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서 자, 엄지손가락이 붙어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찢게 만들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살짝 뒤로 젖히고 내 손가락으로 반죽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한 다음에 스테블에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그 비닐을 살짝 얹어도 좋고요. 발효실의 습이 적절할 경우에는 위에다가 비닐을 얹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부의 온도차와 발효실 내부의 온도차가 10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을 혹은 뚜껑을 살짝 얹어놓는, 그래서 이제 습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이 스텝물은 여기에 딱 걸칩니다. 이렇게 걸쳐서 1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완료된 통밀빵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히고 반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분할 공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분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물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하나 이런 식으로 두물려서 두물기 마무리. 자, 18개 두물기 끝났습니다. 이제 중간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실온에 이 작업대 위 그 벤치 타임으로 중간 발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가져간 비닐을 덮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작업적인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냥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중간 발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행주에 따뜻한 물을 좀 묻힌 다음에 꼭 짜서 여기다 살짝 얹어놓으면 중간 발효가 잘 되겠습니다. 자, 중간 발효를 시키는 동안에 성형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좀 준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요한 철판 그리고 오트밀을 묻힐 수 있게끔 젖은 행주, 깨끗한 젖은 행주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 발효가 다 돼서 볼륨이 커졌죠? 자, 그러면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대로 밀기.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할 때는
판을 중심으로 해서 개수를 미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판에 6개를 넣을 건지, 한 판에 5개를 넣을 건지, 혹은 4개를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양만큼을 밀어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장의 오븐이 한 단에 2매의 철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철판에 18개를 나눈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판은 5개씩, 두 판은 5개씩, 두 판은 4개씩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4개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빵을 구울 때 옆면 착색은 빵과 빵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자, 삼겹을 접습니다. 바게트처럼. 그 다음에 내립니다. 제시된 길이에 맞춰서 성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끈적거리면은 손에 밀가루를 좀 묻히는 게 좋아요. 이 중간마를 시키는 동안에 비닐을 덮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끈적끈적거리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덮가루를 묻히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실온에 노출되면서 마르게 되죠. 그럴 때는 덧가루를 또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이제 길이를 조절하겠습니다. 모양과 길이를 조절하면서 자, 이제 오트밀을 붙여보겠습니다. 옆면, 윗면 충분히 오트밀을 붙여도 오트밀의 양이 충분합니다.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자, 들고 자,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자, 오트밀을 또 모으고 자, 그리고 들어서 놉니다. 그래서 길이도 이렇게 빵반죽은 수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혹시 자신 좀 더 길게 밀었다면 수축을 시켜서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 혹은 5개 놓는 것이 이 엽색에 충분한 간격을 두면서 착색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이 완료되면요, 2차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2차 발효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오븐에 구워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진 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팬에 5개 놓은 상태고요. 한 팬에 2개 놓은, 4개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보면은 한 5개, 4개가 적정한 팬닝량이 되겠죠. 그리고 착색 균일하게 되고요. 크기, 두께 이런 것들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통밀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츠리 식빵, 새로
추가된 제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트리는 이제 데이시 페이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크루아상 만드는 제품이 있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성형 방법이 좀 다릅니다. 크루아상은 이제 작고 이 페이스트리 식빵은 좀 크다 보니까 반죽의 되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시 페이스트리 반죽이 좀 진 반면에 이 페이스트리 식빵은 반죽이 좀 됩니다. 반죽이 되다는 얘기는 충전용 유지에 되기 조절할 때 지나치게 묽게 만들면 반죽에서 삐져나오거나 반죽에 스며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그런 합격 포인트, 중요한 합격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반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칠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루제를 집어넣고 저속으로 균일하게 혼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제를 집어넣고 용해와 분산시켜서 밀가루의 수화를 완료시키고요. 중속으로 돌려서 글루텐을 생성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클린업 단계 직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시된 유지를 집어넣고 저속으로 돌려서 균일하게 섞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속으로 돌려서 반죽의 상태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데니시 페이스트리라든지 페이스트리 식빵은 발전 단계까지 믹싱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반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 쪽으로 가서 반죽하겠습니다. 자, 저속으로 가루 재료를 균일하게 섞겠습니다. 자, 이제는 액체 재료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으로 한 3분 정도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속으로 액체 재료를 균일하게 섞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단으로 2분 정도 돌려서 클린업 단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으로 돌려서 클린업 단계 직후를 만들었습니다. 제시된 유지를 반죽의 밑부분에 이렇게 잘 붙입니다. 그리고 저속으로 1분 정도 돌려서 혼합을 시킵니다. 자, 1분 정도 돌리면은 유지가 완벽하게 섞이진 않았지만 좀 어느 정도 섞였죠. 나머지는 이제 2단으로 돌려서 발전 단계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단계에 도달하는 시간은 반죽의 양, 반죽의 온도, 훅의 구조, 그 다음에 믹서기마다의 RPM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몇 분 돌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 단계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의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저항성, 이런 탄력이 가장 클 때 멈추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완료된 상태에서 믹서에서 탈착하여 주어진 작업대 위에 믹싱볼을 갖다 놓습니다. 이 안에는 반죽과 훅이 같이 들어있는 상태죠. 훅에서 반죽을 떼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손에 반죽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적절하게 덧가루를 사용하시고요. 이 페이스트리 식빵은 다른 일반 빵과 다르게
1차 발효를 이제 발효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휴지로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는 이제 비닐을 사용하는데 비닐은 준비물이죠. 그래서 비닐을 한 가져가서 반으로 자릅니다. 반을 잘랐죠. 이 반은 유지를 이용 유지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반은 반죽을 만들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비닐에다가 반죽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에다 밀가루를 살짝 뿌리고 손에 좀 밀가루를 좀 묻혀야 되겠죠. 자, 반죽에서 훅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래퍼에 공면을 이용해서 긁어주고요.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반죽을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말아 넣어서 매끄러운 상태를 만든 뒤에 작업대에 놓으십시오. 작업대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반죽을 놨죠. 비닐을 덮고 돌려서 여기다 이제 주어진 번호표를 붙이겠죠. 붙이고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완료된 후 그 반죽은 냉장고에 넣었죠.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 충전용 마가린을 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크기는 22에서 25cm 정도가 적합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의 되기입니다. 되기. 그래서 이 되기가 잘 맞춰져서 시험장에서 제시된다면, 이게 되기는 잘 맞춰져 제시가 된다 할지라도 크기는 잘 원하는 크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22에서 25cm 사이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이렇게 유지의 되기를 잘 맞춰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상태는 좋아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자로 재진 않았습니다. 요게 몇 센치냐면 40cm예요. 40cm를 이용해서 한 반이 20이니까 조금 밀면 25cm 되겠죠. 딱 되죠? 이렇게 밀대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대로 밀어서 균일하게 밉니다.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됐고요. 이쪽으로 밀고요. 또 90도 돌려서 자 이제 두께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유지가 너무 말랑말랑해지면 반대로 이 유지도 살짝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는 게 좋습니다. 댄시 페이츄리 크루아상 만들 때는 반죽 자체가 상당히 질기 때문에 이 유지의
유지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했어도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폐추리 식빵을 해보니까 반죽이 상당히 돼서 이게 말랑말랑 해버리면 이게 조금 막 삐져나온다든지 스며들다든지 하는, 그래서 결이 잘 완성도가 떨어지는, 식빵이 결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이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넓이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힘을 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감싸서 밀어버리면 삐져 이제 반죽에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살짝 넣어서 얘기를 조금 굳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 유지를 30분 정도 시켰습니다. 냉장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다 보니까 발효가 좀 되죠. 지금 발효가 되는 게 유지의 대기와 좀 잘 맞으니까 뭐 문제 없을 것 싶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다가 밀가루를 충분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다시 덧가루 좀 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게 반죽이 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죽이 되기 때문에 균일한 두께로 밀어줍니다. 균일한 두께로 밀어주고요. 자, 이제 유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죠? 그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감쌀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를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좀 굳혔습니다. 자리를 좀 잡아주고요. 자, 자리가 다 됐죠? 그 다음에 비닐을 제거하고요. 식으로 편지봉투 접듯이 접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반죽과 유지가 좀 같이 밀리도록 살짝 누르겠습니다. 유지가 깨질 정도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살짝 눌렀습니다. 자, 들고요. 자, 바닥에 밀가루를 뿌리고요. 다음에는 반죽을 올립니다. 자, 그리고 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자, 가운데서 밑으로. 자, 밀리지 않는다 싶으면은 말아서 한쪽에다 놓고요. 밀가루 또 바닥에 살짝 뿌려주고요. 들어서 놓으시고. 자, 위로. 가운데서 위로. 가운데서 밑으로 위로도 좀 올려서 두께를 일정하게 좀 맞춰주고요. 두께의 폭도 신경 써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밀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이렇게 밀어서 마무리하고요. 접겠습니다. 접으시고. 자, 밀가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접겠습니다. 바깥쪽에는 많은데 안쪽은 없죠? 그래서 접은 다음에 비닐에, 냉판에 옮겨서 비닐을 싸가지고 냉장고에 10분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 유지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가루가 돼서 이게 밀리기가 용이해진 상태도 되었습니다. 그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줍니다. 들어서 옮기고요. 자, 윗면에도 가볍게 밀가루를 뿌려준 다음에 천천히 얇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밀다가 어느 순간에 밀리지 않으면요, 납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덧가루가 떨어져서 이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덧가루를 많이 뿌리시면 또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조금씩 뿌리면서 말아서 밀고 말아서 밀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위로 밀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옆면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일정하게 받치고, 됐습니다. 됐고요. 자, 덧가루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덜어주시고요. 3분의 1 접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덜어주시고 충분히 덜어주세요. 다음 3분의 1 접어서 덜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 밀었죠. 한 번 더 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눌러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요. 냉판에 옮겨서 비닐을 씌우고 냉장고에서 차갑게 하면서 휴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밀어서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에 밀가루 뿌려주시고요. 위에다 또 밀가루 가볍게 뿌려주시고 반죽이 상당히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되기 때문에 반죽이 잘 밀리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버리면 유지가 반죽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밀리지 않을 경우 잠시 비닐 덮어서 실온에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밀면은 효과적으로 밀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요, 성형을 할 때는 많이 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밀어서 접을 때만 그 작업대의 길이만큼, 작업대 한 90cm 정도 됐는데 길이만큼만 밀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밀려서 비닐 덮고 한 5분 정도 놔둬봤습니다. 다시 밀 때는요, 바닥에 이제 물기가 고여가지고 반죽이 이제 붙을 수 있으니까 밀가루 좀 뿌려주고요. 놓은 다음에 밀겠습니다. 자, 좀 났네요. 자, 옆으로 좀 넣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자, 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좀 털고요. 접어준 다음에 밀가루를 덮고 접어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성형 전에 냉장 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세 번째 휴지를 시키고 이제 성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어서 접기를 몇 번? 3절 3회 했습니다. 그 3절 3회 마지막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죠. 성형을 위해서 하고요. 이제 성형을 위해서 이제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서 이제 재단을 하는데 이게 그 팬이 네 팬에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한 팬에 세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꼬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밀 때 여기 이제 길이가 30, 이제 세로죠. 세로가 30, 이제 가로가 42, 이 두께가 3cm가 좋겠고요. 지저분한 좌우를 좀 잘라 냈는데 한 1cm 잘라낸다고 치고요. 1cm 정도 잘라내면 40이죠. 40에서 10cm씩 자르고 10cm를 다시 3.3cm씩 자른 다음에 그 한 가닥의 길이가 폭이 3.3 정도, 그리고 길이가 30, 두께가 3cm를 만들어서 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연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0 됐고요. 40 스테이크 정도. 결이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결이. 결이 나온 상태에서 꼬아주는 것이 훨씬 보기가 이쁩니다. 결이 위로 올라오게끔 한 다음에, 결이 위로, 결이 위로, 결이 위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결이 위로. 아셨죠? 그래야지, 빵을 구웠을 때 훨씬 이쁜 결이 나옵니다. 결이 위로 나왔죠? 자, 놓고, 다시 결을 세우고, 펴신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결이 위로 나오게끔 하고, 앞부분을 붙여주고, 자,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안으로 넣고, 이렇게 됐죠? 자, 이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차 발효시키는데요. 2차 발효시킬 때 주의할 점은
이 충전용 마가린이 녹지 않도록 32도, 그리고 이 패스트리 식빵의 그 독특한 질감인 바삭함을 위해서 습은 좀 낮은, 일반 빵보다 낮은 습의 뭐 80에서 85 정도가 좋겠죠. 그런 상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발효를 시키는데 2차 발효 완료점은 일반 빵보다는 발효 포인트를, 일반 빵을 이제 발효 포인트의 100으로 논다면 그의 한 80% 정도만 발효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색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혹 뭐 시험장에서 계란물칠을 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해도 된다고 한다면 계란물칠을 한다면 보다 좋은 착색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발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가 다 완료됐습니다. 착색을 유도하기 위해서 착색제로 예, 계란 달걀 1에 예, 물 4의 비율로 좀 착색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옆면으로 흐르면은 예, 자, 색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예, 조심하도록 하고요. 시험 감독관이 칠하지 마라 그러면 칠하시지 않는 겁니다. 시험 감독관님의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항상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됐습니다. 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35분간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워진 페이츄리 식빵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상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도록 하죠. 자, 이 색까지